남편의 불륜 때문에 불행했던 다이애나 하지만 남편에게 애인이 생겨서 속으로 웃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황후입니다. 프란치오세 황제인은 시시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지만 44년간의 결혼 생활 중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은 겨우 4년에 불과했습니다. 시시는 숨 막히는 궁을 떠나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고 남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황제는 수많은 여인들과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고 수많은 사생활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의 애인들 중에는 카타리나 슈라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카타리나 슈라트는 궁전 극장의 인기 여배우였어요. 이미 한번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고 남편 간의 별거 중이었죠. 1885년 무도회장에서 황제는 카타리나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55살의 황제는 32살의 카타리나의 솔직하고 유쾌한 모습에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 것은 같은 해 8월 러시아 왕제 알렉산더 3세의 환영의 자리에서였어요. 궁전 극장 배우 카타리나는 환영의 무대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죠. 공연 후 만찬에서 시시는 카타리나를 처음 보았고 남편이 그녀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어요. 시시는 남편과 카타리나가 사귈 수 있게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중년이 된 황제 부부 사이에 이미 뜨거운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시시가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 남편의 곁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지금부터 시시의 남편 애인 만들어주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시시는 유명 화가에게 카타리나 슈라티의 초상화를 부탁했고 초상화가 완성될 즈음 황제를 화가의 아뜰리에로 일부러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모델 카타리나 슈라트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황제는 시시가 예상한 대로 여배우의 멋진 모습에 한눈에 반해 버렸답니다. 시시는 완성된 그림을 남편에게 선물하였고, 그 후로 카타리나는 황제 부부의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틀리에에서 만난 지 며칠 후, 황제는 카타리나에게 에메랄드 반지와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시시의 각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황제와 카타리나는 볼프강 호수에서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황제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녀는 비엔나 사회의 온갖 소문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고 황제가 배꼽이 빠지도록 웃게 해 주었답니다. 카타리나에게도 황제의 여자친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기회였어요. 당시 여배우들은 돈 많은 고위층의 남자들을 애인으로 삼곤 했거든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황후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여행을 다닐 수 있었어요. 황제는 쉔브룸 궁전 근처에 그녀의 집을 마련해 주었고 매일 6시경에 그녀와 함께 아침 식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극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그녀에게 새벽부터 꾸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황제는 그녀의 요리를 아주 좋아했어요. 황제의 애인이 되자 그만한 보상도 따라왔어요. 황제는 오페라하우스 근처의 아파트뿐 아니라, 마디슈레의 황제의 여름 별장 근처에 그녀를 위한 별장도 마련해 주었어요. 거액의 현금은 물론이고, 그녀의 보석함은 황제가 선물한 귀금속으로 항상 가득 찼어요. 선물로 받은 가구들도 정말 멋졌죠. 그녀는 도박을 즐겼는데 천문학적인 도박 빚을 황제가 갚아 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러 명의 애인이 있었답니다. 카타리나는 황제와 사귀면서 오랫동안 한 백작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매력에 푹 빠져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많이 의지했던 황제는 그녀에게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요. 수백 통의 편지가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98년 엘리자벳 황후가 암살당한 후 그들의 관계는 잠시 멀어지는 듯했지만 그들의 만남은 황제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1910년 황제와 카타리나가 비밀 결혼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극비사항이라 결혼증명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문서가 파기되기 전 이를 봤다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황제가 숨을 거두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녀는 그 만남이 마지막임을 직감했고 그의 곁에 두 송이의 흰색 장미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1916년 11월 21일 86세의 프란치오세 황제는 조용하게 숨을 거둡니다. 황제가 사망한 후 그녀는 애완동물을 기우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일주일에 몇 번씩 황제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녀는 황제보다 24년을 더 살았고 1940년 황제와 같은 나이인 86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간 이어온 그들의 관계는 그저 친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연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카타리나가 황제와 어떤 관계였는지 말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비엔나에 있는 히찡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요.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카타리나 외에도 14년을 황제와 사귀었던 안나 나홉스키의 무덤도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때문에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다이애나. 남편의 불륜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수 있었던 시시. 다이애나가 시시처럼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카밀라를 이용했다면 다이애나의 삶이 더 행복하진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미녀가이드였습니다.